가격이 너무 좋죠? 체가 품은 버섯 한 박스 지금 20포씩 들어가 있는데 네. 3만 원이에요. 아. 그러나 오늘 세 박스를 가져가시는 금액이 그렇죠. 44,910원이면 네. 지금 3 곱하기 3만 해도 가격이 네. 나오실 텐데 가격 너무 좋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오늘 찬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려 60포를 가져가시는데 파격 앳별제가 44,910원입니다. 네. 자, 한 포당 749원꼴의 이 귀한 버섯이 어떻게 이렇게 알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특허받은 방법으로 귀하게 이 버섯들을 담았는데요. 그렇죠. 그냥 버섯이 아니라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버섯들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네. 상당히 좀 귀한 차가버섯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자, 이 상황버섯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름하여 제가 뭐 이름 뜻풀이는 하지 않을지라도 아실 겁니다. 영지버섯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옆에 보시면 상당히 버섯이 또 이쁩니다. 꽃송이 버섯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냐 뭐 키로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그렇죠. 하는 버섯들이기 때문에 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아십니다만 특히 자, 차가버섯, 영지버섯, 꽃송이버섯, 상황버섯 이 네 가지 종류의 버섯을 담아드렸는데 네. 자 여기에는요. 베타글루칼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디에 좋은지 아실 거고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귀한 버섯을 여러분들 비싸게 주고 사서 드셨는데 네. 자, 버섯 그동안 여러분 어디를 드신지 아시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동안은요. 이게 이제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을 주로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차가 품은 버섯은 이 뿌리 부분입니다. 균사체 버섯을 지금 다 담아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 균사체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영양이 정말 그득그득 담겨 있다고 해요. 그렇죠. 요거까지도 다 갈아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이걸 건조해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드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분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또 곡물에 배양을 했기 때문에 네. 매우 또 깨끗하면서도 이 곡물에 또 어떤 영양소를 머금고 자라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럼요. 저희가 아무 데서나 배양을 한 게 아니라 네. 보리에다가 배양을 하면서 여기서 배양을 하게 되면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시간이 네. 걸린대요. 요게 네. 끝나고 나서 건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영양을 네. 분쇄를 시켜서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분말 형태로 만들어드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버섯 여러분 귀한 버섯 갖다 드려도요. 네. 집에서 이거 어떻게 해드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죠. 귀한 버섯들을 다 이렇게 분말가루로 해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드시면 되는 건데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드시기 좋게 스틱형으로 다 담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요거 제가 한번 또 생방송 중에 먹어보겠습니다. 한 포 한 포 정성스럽게 좀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시고 드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또 제가 그냥 어떻게 드시냐면요. 입에서 그냥 딱 털어 넣으시고 씹어 드셔도 되고요. 네. 아침에 물 한 컵 드시면 좋잖아요. 아, 목 넘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그 맛이 은근하게도 구수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쵸. 아,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야 네. 하신다면 요거트에다가 살짝 타가지고 아. 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느라고 요거트 좀 많이 드시잖아요. 아이들이 청국장 맛을 별로 안 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서 정말 네.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